안녕하세요. 현주예요. 오늘은 고사리가 바글바글한 고사리 천구, 제주의 식용 고사리 찾는 법과 고사리 채취시기 소개할게요. 제주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사리들이 있어서 식용 여부를 잘 확인하고 채취하셔야 돼요. 제주도의 목장지대, 오름, 곶자리에 가면 고사리가 바글바글한데요. 이 많은 고사리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식용 고사리 찾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고사리는 땅속 뿌리 줄기가 1m쯤 되는데요. 그 땅속 줄기에서 우리가 고사리 순이라고 하는 입자루가 한 개씩 따로따로 올라오니까 입자루가 둥글게 모여 있는 것은 식용 고사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고사리순 끝에 있는 말린 부분에는 갈색의 털이 빽빽하게 나 있으니까 순의 모습으로도 식용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고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 안 드는 곳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잘 자라는데요. 토양이 오염된 곳에서는 자라지 않기에 고사리는 청정한 봄나물이고요. 그래서인지 맑고 깨끗한 제주에서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께서 너무나 궁금해하는 제주 고사리 채취 시기 알려드릴게요. 작년에는 3월 20일쯤부터 고사리 채취가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는 고사리가 보이지 않아서 기상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기온이 낮고 비까지 적어서 고사리 채취 시기가 좀 늦어져 4월 초쯤은 돼야지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해발이 낮은 따스한 지역 몇 곳을 둘러봤으나 고사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서운했었는데요. 새순이 올라와서 자란 고사리가 이렇게 한 개 있네요. 잎사귀까지 나와서 먹을 수는 없지만 고사리 채취 시기가 다가옴이 느껴져서 기쁘네요.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가끔씩 촉촉히 내려주면 제주는 고사리 천국이 되어서 고사리를 꺾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죠? 고사리를 꺾는 그 손맛, 꺾어본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손맛을 느낄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한 봄날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